네,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첫 기어입니다. 네, 첫 기어예요. 2023년 갑진년. 아, 4년. 2024년 갑진년. 내년. 아니 이게 올해도 어감 큰일 났는데? 갑진년. 갑진년이요? 굉장히 갑진년이 될 것 같아요. 올 한 해 아주 갑진년 되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작년이 되게 오묘한 년이었잖아요. 개묘년. 올해는 아주 갑진년이에요. 야 이게 그 사실 어감상 병신년보다 강력한 년은 없는데 네, 그때 진짜 초반에 방송 사고가 엄청 많이 났잖아요. 아 그럼요. 그 약간이라도 웃는 끼가 나면은 이미 거기서부터 위험한 거야. 위험해요. 그러니까 정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갑진년도 보통 갑진 게 아니네요 이게. 아주 강렬한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갑진년. 갑진년. 네, 용의 해죠. 용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작이 무슨 색이죠? 갑을 병정할 때가 갑. 청으로 시작하죠. 청. 그럼 청룡의 해네요. 청룡의. 청룡. 멋집니다. 청룡의 해. 갑진년. 2024년 갑진년 한 해 아주 청룡처럼 여러분들 비상하는 한 해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네, 저희 버즈비도 무럭무럭 또 계속해서 성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올해 계획이요? 저는 사실 음악의 몰두를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음악의 몰두를? 네, 네. 몰두를 많이 해보고 싶고 그리고 돈도 좀 벌었으면 좋겠고 돈도 좀 벌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 이 다 돈, 가지고 싶네? 돈도 벌었으면 좋겠군요에 뭔가 약간 방점이 찍히네요. 아무래도 갑진년이다 보니까 그렇죠. 갑진 또 그렇죠. 한 해를 보내면 좋잖아요. 네. 사실 그것도 그건데 최근 들어가지고 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몇 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운동하겠다 해놓고 운동하다 포기하고 하다 포기해가지고 건강에 대한 생각이 조금 그 조금 얼마 전에 저 건강검진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운동을 좀 해가지고 몸을 좀 만들어볼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렇군요. 운동은 네. 강력 추천입니다. 제가 이제 딱 운동한 지가 본격적으로 한 지가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거든요. 제가 2023년 개묘년 개묘년이 또 이게 있었어. 옹졸의 발음이 개묘년이랬다. 갑자기 생각난 거야. 다 그 견모음이니까 개묘년, 개묘년 이게 입이 맞네. 이렇게 옹졸해졌는데 오늘 갑진년 얼마나 갑진년. 이게 호방한 느낌이에요. 제가 맞아요. 개묘년에 3월부터 이제 파워리프팅을 취미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또 갑자기?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파워리프팅을 하다가 뭐 약간 이제 보디빌딩식이랑 섞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1년이 지나서 제가 느끼는 건 운동이 버릇이 되니까 일상의 에너지가 달라진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여름쯤부터 버릇을 들인 게 찬물 샤워. 아하. 운동하고 찬물 샤워 딱 하고 나면은 뭔가 몸의 에너지가 싹 올라오는 느낌. 그리고 이제 운동이 느낌이구나. 일상이 되니까 하고 나온 제가 막 죽을 때까지 막 털고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근육통이나 이런 피곤함 때문에 일상에 지장이 있다기보다 오히려 운동 가서 한번 땀 빼고 탁 씻고 나오면 오히려 더 일할 기운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그 아프질 않아요. 잔병 치레도 없고. 좋네요. 네,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거는 이제 강력 추천드립니다. 인우 씨는요? 저는 이제 올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쩜 유튜브 채널이 이제 약간 월드와이드로 조금씩 컨텐츠가 늘어났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뉴욕 갔다 온 것도 있고 그리고 올해 오늘 1월 1일이니까 네. 올해 저희 시작하자마자 1월 말에 이제 남쇼를 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네. 올해 말에 그렇죠. 아, 올해 올해 말에 아니고 월 말에. 이번 달 말에. 네. 그래서 이게 뭐 월드와이드 채널로서 조금 성장할 수 있게 저희가 네. 좀 더 열심히 좀 채널에 좀 집중을 해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보고 있어 지겨워 죽겠어. 아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올해는 버즈비 잡는 게 목표입니다. 아하. 맘 같아서는 실버 버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 기타 채널의 성장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버즈비 잡기 어허. 약간 이런 거. 그래서 그 어쨌든 버즈비 어탐이라는 우리의 그 시작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무럭무럭 성장해서 버즈비와 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그리고 언젠가는 또 역전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올해 노력하는 게 제 큰 목표고요. 그리고 뭐 음악적으로는 지금 하는 것처럼 계속 열심히 뭐 여기서 음악적으로 더 큰 욕심을 부리자면 그래도 뭔가 약간 좀 드라마 쪽을 좀 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 요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들여놓은 운동 습관을 잃지 않도록 비슷하네요 저랑 열심히 저랑 똑같네요. 건강하게 음악해서 돈 많이 벌자. 맞아요. 결국엔 이거죠. 네. 이렇게 아주 갑진년을 보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값지게 보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갑진년 보내시고요. 새해 첫 기어로 보딘 ACS 슬림 나일론 내추럴 SG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SG가 신정이라는 뜻 신정. 아 나 미쳤다.
1월 1일 기여로 딱 적당하죠. 신정. 나 이걸 왜 빵터지지?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이걸? 아, 미치게 짜증나. 네. 멀티액 나일론 시리즈 ACS 슬림이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모델명 보는 거 설명드렸잖아요. 네. ACS는 어쿠스틱 솔리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어쿠스틱 솔리드는 일반적인 멀티액 기타와 같이 체인버 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판이 두꺼워요. 상판이 두꺼워서 이게 어떤 효과를 주느냐, 공연용으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피드백이 잘 나지 않고 상판이 두껍기 때문에 체인버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미디 시스템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림이라 여기가 이제 43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도 연주감도 굉장히 편하고 활용도도 높고 그리고 무대 위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기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기에 이제 뭔가 좀 버튼이 좀 달라져 있잖아요. 저 부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번 시간에 했었던 기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볼륨, 트래블, 미들, 베이스, 그 다음 여기가 블렌드였어요. 블렌드였는데 이건 미디 볼륨입니다. 미디 볼륨으로 바뀌었고요. 여기 중간에는 얘가 이제 미들 영역이에요. 미들 영역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이고요. 요거 두 개가 이제 미디 사운드 들어간 데 있잖아요. 이 미디 들어가는 거에 업다운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그 신스. 그렇죠. 이렇게 네. 프리셋 선택하는 프리셋 거죠. 프리셋 선택하는 거고 얘 13핀은 같은 경우에는 꽂을 수 있죠. 13핀. 네. 그 얘는 엉덩이 부분에 요게 하나 더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디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미디 케이블 13핀 꽂아 갖고 그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롤랜드 이런 그렇죠. 시스템에다 연결하시면은 바로 쓰실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앰프에다 꽂아 놨을 때는 이 뭐 요런 버튼들이 먹지는 않습니다. 네. 요 네. 이건 안 먹어요. 이거 이렇게 세워 보면은 이거 약간 앰프가 좀 뭔가 얼굴 같죠? 눈, 코. 얘 왜 울고 있니? 울지 말고 웃어봐. 웃어. 위로 올려.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약간 좀 무섭게 웃는데? 조커 같은 느낌인데 너무. 코 올라가고. 약간 요 코높이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웃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굉장히 실망한 표정. 네. 무표정. 지금 이걸 놀고 있는 거야? 아 무표정. 저렇게 우리를 어이없게 쳐다보십니다. 쟤네들이 지금 뭐 하나 하라는 리뷰는 안 하고.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뭐 40대가 돼도 하지만 재밌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한참 재밌을 라이. 스페셜 타볼게요. 309만 원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메이드 인 캐나다고요. 전장 103.5cm, 무게는 3.13kg로 무게가 좀 나갑니다. 가벼운 일렉기타 수준이에요. 두께는 48mm. 이것도 좀 두껍죠. 두께가 원래 지난 시간에 문디얼 같은 경우에는 44mm였는데 48로 확 늘어났고 그리고 바디 형태도 바인딩도 들어가 있고 좀 더 우디한 느낌을 좀 잘 질감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프렛 뒤뚤레는 76mm. 이것도 컴팩트하죠. 이게 확실히 지난 시간에는 여기가 48이니까 맞아요. 여기도 당연히 80이 나오는데 여기가 43이니까 여기가 확실히 좀 컴팩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6mm예요. 상판은 솔리드 시더탑이고요. 네, 축구판은 실버리프 메이플이고요. 그리고 윙이 붙어 있어요. 캐나디안 로렌티안 베이스우드가 양쪽에 윙으로 붙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니쉬는 SG입니다. 세미글로스 신정이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네, 세미글로스는 네, SG 요겁니다. 넥이 마호가니고요. 헤드머신 16대1 기업이 그리고 슬로티드 헤드머신의 화이트 버튼이고요. 너트는 43.18mm로 굉장히 좁고 그라프텍 재질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 리치라이트. 지판 극률 반지름 406mm, 스케일 길이 648mm, 22프렛까지 있고요. 커스텀 에랄벡스 일렉트로닉스 13핀 롤랜드 GR 신스. 네. 그리고 뭐 다른 뭐 디바이스에도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만 100% 호환은 장담하지 못한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브릿지 리치라이트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저희가 설명드려야 될 게 이게 3밴드 EQ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트래블, 하이, 그렇죠? 미들, 네, 로우인데 이 미들이 이렇게 되면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 올라가는 건데 여기에 미들을 셀렉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요. 이게 그렇죠. 1200이랑 700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700에다가 놓고 여기 700, 여기 네, 700이고요. 여기 700이고 여기 1200. 네. 700에다 놓고 하면은 그 미들 때 여기 있잖아요. 네. 700. 그 영역이 빠집니다. 존재감이 확 올라가죠. 그 다음에 1200에다 놓게 되면은 확 밝아지는 느낌 들죠.
보여요. 네. 네, 아, 그렇군요. 보여요? 네,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서 그 700대역에다가 놓고 여러분들 그렇죠. 이걸 좀 빼게 되면은 이 존재감을 좀 줄이고 하이를 살짝 올리면서 네, 베이스고요. 아, 네. 보컬 반주에 좀 적당한 네. 하이 좀 더 올려 볼까요? 근데 미들이 줄면은 이제 하이까지 좀 같이 줄어드는 느낌을 방지하기 네. 위해서 하이는 올려주고요. 미들 좀 뺀 다음에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아예 이 나일론 자체의 느낌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1200으로 놓고 좀 올려주고 하이도 하이는? 같이 올려주고 조금 하이는 다시 내려볼게요. 이러면은 미들 하이에서부터 하이까지 다 살아나니까 이런 식으로 어 좋습니다. 이렇게 미들 좀 디테일하게 만질 수 있죠. 와 네. 근데 얘 소리 진짜 좋네요. 좋아요. 잘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거 중립이거든요. 중립 소리가 진짜 좋아요. 중립 소리가 이미 그냥 팝으로 끝.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우 끝났어요. 좋습니다. 라인 소리도 좋고요. 그죠? 네,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습니다. 요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요거는 똑같이 저번 시간 똑같이 네. 화책. 화책. 네. 이제 원곡이 뭐였는지 네, 잘 기억이 안 나죠. 네. 네. 여러분들이 비교하시기 좋게 세 대 다 똑같이 네. 동수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2의 동수. 고2. 네, 지난 시간 고1, 이번에 고2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아, 근데 뭔가 약간 좀 더 기타 자체의 그 퀄리티가 좀 올라간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네. 그리고 일렉에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이제 어떤 이렇게 그립감도 그렇고요. 사운드도 그렇고 진짜 그 퍼포머들을 위한 네. 기타가 되어 있잖아요. 무대를 위한 기타.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 명음 씨부터 보러 한 줄 평 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제가 시작부터 이러는데 누가 대적하리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예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고딘이 제일 무섭다. 아 그렇죠. 원래 고딘이 무서워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고딘이죠. 네, 네. 고딘. 이게 무대에 진짜 최적화됐다라는 느낌에서 무대를 위한 기타. 무대 for. 무대 for 드리겠습니다. 무대 4. 네, 무대 4. 네. 무대 4. 자, 이렇게 ACS 살펴봤고요. 바로 스쿼드 한번 해 볼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33,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5, 총점 80. 지난 시간과 사운드 하나 올라가고 가성비 하나 떨어져서 결국엔 동점입니다. 맞아요.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5. 저는 사운드 하나 올라가고 가성비 하나 떨어진 건 똑같은데 디자인이 하나 올라서 79.5 0.5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ACS 슬립 나일론 내추럴 신정 모델 같이 보셨고요. 신정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HG 하이글로스 모델로 돌아오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고딘에 대한 확신이 좀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었던 기타이고 그리고 지금 직접 쳐보니까 이게 가격대가 올라가면서 좋아지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음 시간에 되게 기대가 되고 기회가 된다면 디럭스를 해보고 싶어요. 네, 이거 다음에는 어차피 디럭스입니다. 저희도 그때 이제 코어 익스트림 한다면 바로 디럭스 했는데 와 이게 딱 올라갈수록 가격대가 딱딱딱딱 우리가 그때 이제 문디알하고 ACS하고 그 다음에 이거 코아 한 다음에 디럭스 했는데 계속 좋아지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익스트림 HG 코아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